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몽우 채널을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개발 가능한이냐, 총면적 2,799평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2차선 도로 좌측에 있는 임야인데요. 일부 앞부분에는 개발이 됐고요. 그 나머지 옆에 부분하고 앞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총 2,700평이 넘는 그런 면적입니다. 자, 이 임야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총 2,799평이 되겠고요. 도로가 양쪽으로 나 있는 것이 특색이 되겠습니다. 자, 도로가 왜 양쪽으로 나 있는가는 뒷부분에 설명드립니다. 자,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적도상의 경계선인데요. 우측에 파랗게 표시된 지적도상 파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선 도로를 낼때 옆에 땅을 이미 매수해서 전부 도로로 지적도상에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야를 개발하시게 되면 양쪽으로 도로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상의 모양입니다. 모양이 약간 길쭉하긴 하죠. 빨갛게 표시된 깜빡거리는 부분이고요.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우측 도로도 연결되고 좌측 도로도 연결된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빨갛게 표시된 빨간 점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만정역, 그리고 서원주역, 관현역, 그리고 남원주가 보입니다. 사통팔달,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임야하면 도로가 잘 연결이 안돼 있는데요. 이번 임야는 도로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 있습니다. 좌측도 도로가 연결됐고요. 우측도 실제는 임야 나무가 있지만 이건 지적도상 도로로 돼 있고요. 이것은 도로 시부지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건축 설계사의 은혜에 있어서 개발을 할때 이것은 임대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개발 가능한 임야 총 2,799평입니다. 이미 앞부분에 이미 토목공사가 돼서 개발하고 있고요. 됐고요. 일부 필지는 나머지 필지가 매매로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일단 원주역도 가깝고요. 서원주역도 뭐한 7분밖에 걸리지 않고 또 원주까지 여기서 뭐 가깝지 않습니까?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관동 어저 상지대학도 가깝고 또 이쪽에서 원주 그리고 태장 강릉 뭐 이쪽으로 나가는 전부 모든 2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부동산 교통망이 매우 양호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끝나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